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3월 19일 우크라이나 전황 소식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분명 제 영상을 보면 우크라이나군이 이기는 것 같은데 왜 점점 러시아군이 차지한 영토가 넓어지냐고 말씀해주신 분들 꽤나 많습니다. 보통 제가 이런 지도를 활용하는데요. 이 지도에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면으로만 전황을 나타낸 거예요. 이 지도가 가장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이 지도를 쓰고 있는데요. 사실 현재 전황은 눈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까지 러시아가 선전 중이진 않습니다. 러시아군은 주요 도로로만 이동을 하고 있고 또 점령지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아서 실제 상황은 이 지도보다는 이런 모습이 더 현실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절대로 지금 러시아가 유리한 상황이 아닙니다. 3월 18일 기준 1만 명 안팎의 러시아군이 전사했다는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죽은 미군의 숫자가 2,433명입니다. 단 3주 만에 저 정도 피해가 나왔다는 건 지금 러시아군이 졸전 중에 졸전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전사자의 피해뿐만 아니라 러시아군의 사기도 상당히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의 주장이긴 합니다만 사관생도까지 투입되고 있어서 러시아군이 극심한 인적자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도 그럴만한 게 전쟁 초기부터 공수부대나 스페츠나츠와 같은 최정예 중에 최정예 병력들을 경보병으로 써버리는 악수를 더버려서 이 정예 병력들이 지금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제20소총병사단에서 러시아군 130명이 항명을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전체로 일반화할 순 없겠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사기가 어느 정도인지 어리짐작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러시아군이 파병을 보낸 지역에 다시 병력을 귀환시 시키고 시리아, 나모세티아 등지에서 용병을 데리고 오는 이유도 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더 이상 러시아는 점령지 관리를 좀 더 혹독하게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친 우크라이나 활동가라던가 공무원이라던가 군인의 가족들을 구금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민들에게 식량을 배급함과 동시에 민사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역민들이 잘 안 받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집 부셔놓고 빵 준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러시아군이 민사작전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전선입니다. 러시아군은 이곳에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토벽을 쌓아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에 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조금씩 조금씩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막대한 손실과 낮은 사기 그리고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으로 인해서 아까운 시일 내에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막아내고 재공세를 펼칠 능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밀리지 않는 게 다행일 정도로요. 또 북동부 지역에 대한 것도 공세 작전을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키이우 서부 전선과 마찬가지로 방어 요새를 강화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군은 체르니우 지역에 대한 포격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작전도 수시로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르키우 지역도 비슷합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하르키우에서 남동쪽으로 진격하려는 러시아군의 시도를 저지했습니다. 더해서 이지움 지역에서는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여러 번 발생되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군이 이지움에서 필사의 저항을 펼치면서 러시아군이 이지움을 함락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지움 외곽에서 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향토 예비군들은 민간인들을 대피시키고 있습니다. 이지움 지역은 거의 하루 종일 전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지움은 상당히 중요한 전략적 거점입니다. 이곳을 점령하냐마냐에 따라서 동부 지역을 전체를 먹을 수 있냐 없냐로 나뉘기 때문입니다. 이지움만 먹게 되면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방어 중인 우크라이나군의 딜을 노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포리자와 드니프르 지역까지도 당도할 수 있으니 이지움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우크라이나군이기에 우크라이나군도 이지움 전체를 요새하고 민군관이 합동으로 이지움에서 저항을 펼치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지역도 러시아군의 공세가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군은 세베르 도네츠크 북동쪽인 루비즈네의 일부를 점령한 데 성공했습니다. 실상 루비즈네가 함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루비즈네 시청을 점령해버렸거든요. 그리고 세베르 도네츠크에 대한 공세도 감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 반군은 하루 종일 세베르 도네츠크에 대한 포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도네츠크주의 90% 이상을 점령했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마리우폴도 함락 직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우폴 행정청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군은 마리우폴 제철소를 중심으로 최후의 저항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는 우크라이나 해병대, 아조프 연대, 우크라이나 경찰, 마리우폴 시민이 합세해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제철소가 함락이 되는 순간 마리우폴도 끝내 함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리우폴을 구원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 마리우폴의 포위를 풀기 위해 몰로바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러시아군의 수가 너무 많아 포위를 풀려는 시도가 번번이 깨지고 있다고 합니다. 몰로바를 제외하더라도 반격을 재개하고 있는 헤르손 지역조차도 300km가 넘는 곳이어서 사실상 구원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와 외교적으로 협상해서 민간인만이라도 대피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총 4만 명의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마리우폴이 꽤 오랜 시간 버텨준 덕분에 우크라이나는 예비군 편성을 끝내고 반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미콜라이우 주변에서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을 크게 성공했고 러시아군은 헤르손까지 밀어낸 데 성공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헤르손 주변에서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 간의 교전이 확인되고 있고 일부 나고된 러시아군이 미콜라이우로 공격한 모습이 확인되었지만 이들도 조만간 모두 와해될 듯 보입니다. 헤르손 지역을 탈환하게 되면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을 넘어 멜리토폴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현재 원하는 목표가 우크라이나의 내륙국화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 멜리토폴을 탈환하려는 시도를 보일 듯합니다. 시가전은 지역 주민들의 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헤르손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앞으로 있을 헤르손 시가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군이 겪었던 문제를 고스란히 우크라이나군도 겪을 수 있지만 현재 러시아군의 졸전 상황을 봤을 때 어렵지 않게 헤르손을 점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되고 누가 이길 것이냐라는 판단을 하진 않겠습니다.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 정도의 학식을 쌓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이 앞으로의 100년을 사명할 중요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를 직접 눈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